처음에 발병하면 무조건 안정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필수적인 치료 요소, 치료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뭐냐? 우리가 약물 치료만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약은 필히 먹어야 되지만 약 이외에 뭐가 필요하냐? 자, 보세요. 약 이외에 정보 제공. 이렇게 지금 교육하는 이게 지금 정보 제공이에요. 교육이 필수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대처를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해서 단 한 자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단 한 자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아무 소용없다고요. 경영학 박사, 뭐 행정학 박사, 무슨 박사, 무슨 박사, 아무 소용없어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단 한 자도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언론 보도, 언론은 어떻게 이때까지 보도해 왔느냐? 사람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면 조현병 환자가 사람 찔러 죽였다. 뭔 조현병이 불렸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면은 아, 사람 찔러 죽이는 병, 불내는 병, 뭐 하는 병,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위험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처음에 진단명이 조현병입니다, 조울증입니다 할 때 병을, 진단명을 일단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 찔러 죽인 적도 없고 불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인식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론으로부터 얻은 이 지식이 아니라 그럼 진짜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진짜 지식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다들 또 이제 사람들이 정신의학 책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DSM-5라고 하는 진단에 관한 책 찾아서 보고 정신의학 교재 찾아서 보고 조현병이 뭐냐, 조울증이 뭐냐 검색하는데 여기는 또 다 병의 겉모습만 그려놨네. 증상에 환청이 뭐다, 망상이 뭐다, 뭐다 다 겉모습만.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 수박의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모습 환청이 이런 거고 망상이 거 백날 공부해봐야 그거 큰 도움 안 됩니다. 왜? 그런 환청을 들을 때 당사자의 심정이 어떻고 왜 그런지를 속속들이 이해를 해야 그 속을 알아야 되는데 속은 모르고 망상을 할 때 당사자들은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그 도대체 왜 그 망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니까 속을 모르니까 겉만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말만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만 보고 아 저건 저래서 안 돼. 저거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저건 비정상이야. 보통 사람을 정상으로 놓고 저건 비정상이야. 그냥 무조건 없애야지 돼. 왜 그런지를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없애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간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면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걸 병이라고 하고 무조건 없애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애초에 안 한다. 그냥 무조건 약을 먹여서 없애려고 약을 정상적으로 처방했는데도 안 없어지면 약의 용량을 자꾸 더 늘려서 사람을 툭 쩔어버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없애려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서 지금 그것을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이야기. 약은 먹어야 되지만 그럼 정보 제공을 해서 뭘 하자는 거냐? 자, 이게 이렇거든요. 이 병은 전문가가 들어서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 찾아가서 의사가 정말 약을 절묘하게 처방해줬다. 그 약만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수월하죠. 의사, 실력 있는 의사 찾아가서 약을 제대로 처방받으면 훨씬 수월하긴 하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나머지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리 훌륭한 상담자 찾아와 상담받는다고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될지 감을 잡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상담자가 들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고쳐줄게 이럴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정보 제공이다 했는데 지식이 왜 필요하냐? 지식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필요한 지식은 뭐냐?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가 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고 어떤 면에 자가치료 방법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알아야 되고 가족은 가족이 내가 애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이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자료가 많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 무슨 석사, 박사들이 공부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그런 자료 아무리 장황하고 자세하게 써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뇌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 뭐 무슨 행동에 이런 결함이 있고 저런 결함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뭐고 뭐고 뭐 복잡한 용어들 그런 거 다 큰 도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사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가족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지식들을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교과서보다도 오히려 그런 지식은 회복 수기에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가족들의 회복 수기에 그 지식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잘 회복된 당사자, 잘 회복된 가족들의 경험담을 많이 들어야 된다. 거기에 살아있는 지식이 들어있다. 살아있는 노하우가 들어있다. 뭘 어떻게 하루하루 이 생활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의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당사자, 가족들의 경험담으로부터 나오는 지식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부터 시작이다. 바로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 당사자들한테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약은 왜 먹는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 당사자들한테 입원 기간 동안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당사자 입원시키고 나면 가족들한테 매주 한 번 오십시오, 두 번 오십시오 해가지고 교육시켜줘야 돼요.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병원들이 안 시키잖아요. 왜? 수가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수가에는 왜 반영 안 돼 있느냐? 이 수가를 누가 정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 단체들, 가족 단체들이 왜 커져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그 발언권이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있다면 어떤 서비스를 어떤 항목을 요구할 거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힘이 전문가들한테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다들 병원에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약 먹어야 된다,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수가가 다들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나 당사자들한테 그 권한이 가 있다면 1순위가 뭐가 될 거냐?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고요. 뭐가 제일 절박했느냐? 힘들어서 팔짝팔짝 뛸 때. 애가 문제 생겼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집으로 특달같이 쫓아와주면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 한 통만 112 전화하면 파출소에서 특달같이 쫓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요.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 보건소에다 전화만 하면 특달같이 경찰이 쫓아오듯이 보건소에서 한 팀이 그냥 쫓아와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고 바로 가족 이야기 들어보고 당사자 이야기 들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 약 처방해서 바로 잠 푹 재워주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처럼 찾아와가지고 오늘은 좀 어떤지 봐주고 방문진료, 이게 방문진료잖아요. 왜 방문진료를 안 하느냐고요. 왜 다 입원만 시키라 하느냐고요. 가정으로 나와서 방문진료를 해주면 전체 환자들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입원 안 하고 다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가족도 편하고 당사자도 편하고 그게 최고인데 왜 안 해주느냐고요. 전문가들이 그 방식으로 일하면 피곤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일하기 좋은 방식은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있는 대로 데리고 와라. 이게 편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가를 왕창 책정해 놓으니까 방문진료에다가 책정할 수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세요. 가족들이 만약에 가족들이 수가 책정을 한다. 당사자가 수가 책정을 한다. 어떤 데다 책정하겠느냐. 방문 진료하는 거 당장 이런 거 책정하겠죠. 그다음에 지금처럼 교육시켜주는 거. 당장 수가 책정하겠죠. 이거 왜 다들 교육받겠다 하지 왜 안 받겠다 하겠어요. 다들 이런데 그다음에 심리상담 해주는 거 당연히 수가 책정하죠. 당사자 심리상담, 가족 심리상담 당연히 수가 이거 다 책정하죠. 그다음에 취직에 도움되는 활동들. 이거 다 대인관계, 친구 사귀는 데 도움되는 활동. 이거 다 수가 책정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 하나도 이런 건 수가 책정이 없다고요. 다들 그냥 입원 시키고 지금 우리나라는 입원 시키고 약 먹이고 그러면 치료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튼 이 정보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당사자도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목이 터진 가족, 안목이 터진 당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뭘 요구할지 어떻게 해나갈지를 판단이 된다고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상담. 당연히 심리상담은 뭐 심리상담은 발병하자마자부터 사실은 심리상담 다 도움돼요. 우리 흔히 의사 선생님들 보면 지금은 심리상담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애가 어느 정도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그때부터 상담시키십시오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리상담 도움 안 됩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니요. 심리상담은 활성기 때부터도 심리상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100번 도움 되죠. 다만 비용 효율적이냐라고 할 때에는 돈이 이제 비싼 돈을 내고 심리상담을 받을 때 이야기죠. 그때는 조금 이제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시작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돈이 크게 안 든다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이 적절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병원 안에 심리상담사들이 당연히 배치가 돼 있어야 되죠. 입원 기간 동안에 당사자 심리상담, 가족 심리상담 당연히 약을 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치료와 심리상담과 교육과 이 세 가지는 기본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재활훈련. 재활훈련은 이제 사회생활 기능이 무너져서 우리가 흔히 병이 발병하면 그 다음에 흔히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이제 집에서 눈 떠도 갈 데가 없게 되고 이런 것이죠. 한편으로는 일이죠. 일에서 자기가 학교든 직장이든 간에 일할 장소가 없어지고 일할 능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게 지내게 되고 쉽게 표현 백수로 전락하는 거죠. 또 하나가 대인관계가 안 돼가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친구 못 사귀고 고립되는 것이고 백수가 되고 고립이 되고 이 두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그 이 백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도록 할 거냐. 어떻게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하고 정식 직업을 갖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떻게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친구를 사귀고 소속 집단을 찾아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를 다시 훈련시켜주는 게 이게 재활훈련이라 말해요.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따지자면 쓰러져서 지금 다리에 마비가 와서 못 걷고 있는 사람이 다시 재활훈련을 통해가지고 물리치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회생활을 다시 시킬 것이냐. 일과 인간관계에서 이거 도와주는 게 이게 재활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해줘야 되죠. 이 재활훈련 기관들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지원. 가족분들을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당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가족인데 가족이 지금 죽어날 지경이죠. 모든 책임이 다 가족한테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허덕허덕 되니까 누군가는 이 가족을 도와줘야 될 거잖아요. 가족들이 답답할 때에 같이 의논해줘야 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면 이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지를 방법을 같이 찾아줘야 되고 등등 뭐 그런 가족들이 잘 기능할 수 있게끔 가족이 잘 기능해야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잘 기능할 수 있게끔 가족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 병을 잘 이겨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도와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해줄 수 없는 거를 같은 동료들이 해줄 수 있거든요. 같은 경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동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집에 박혀서 꼼짝도 안 하는 애들, 가정 방문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일, 그래서 센터까지 나오게 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은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동료들이 연구를 해보면 초기 6개월간 성과가 더 좋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이 동료 지원이 지금 자원봉사 수준에서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직업 창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분야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 분야 안에서 자 우리가 병을 10년씩 20년씩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젊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발병해서 사회생활 경험은 누락되고 계속 10년, 20년 병원만 다녔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는 거라고는 정신과 영역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이것저것 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초발 가족이나 초발 당사자들은 모르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힘들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많이 경험적인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근데 우리는 이 친구들의 이런 지식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친구들을 사회에 가서 취직을 해라, 뭘 해라 한다고요. 자, 우리가 취업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때 이렇잖아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야에 취업을 해야지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유리한 건데, 사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배운 바도 없는데, 아는 거는 이 정신건강 영역 아닌데, 잘 아는 분야는 배제해놓고 잘 모르는 사회에 가서 취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 받아주십시오,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이게 엄청난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장애 분야 안에서 취업을 안 받아주면서 밖에다가 취업 받아주십시오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안에서 그들 직업 창출을 안 해주고 밖에서만 직업 창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를 정식 직업으로, 정식 법적 자격으로 만들고 정식 의무 고용을 하고 등등 해서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든 사회복귀시설에 처음에 두 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 명, 네 명 늘려가고 모든 정신병원에 다 동료들을 그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 잘 회복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 자녀를 잘 회복시킨 가족들, 또 가족 지원가,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를 이 자격을 법적 자격으로 해야 되고 그들을 의무 고용해야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이나 그리고 정신과 병원 같은 데에서는 의무 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분야 안에, 자, 이 분야 안에 지금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자,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 분야 안에서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모르겠지만 과거에 벌써 한 20년 전에 제가 알던 통계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인권교육, 그러니까 정신질환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라든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이런 데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인권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할 때에, 그때 90년대 후반의 통계자료, 200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때 벌써 5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통해 종사하는, 먹고 사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몇 명일 거냐 할 때, 지금 그때가 5만 명이었으면 지금 적어도 한 7, 8만 명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중에 우리 당사자 출신이나 가족 출신 몇 명이나 되느냐?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볼 때 1,000명 안 되겠죠? 택도 없죠? 우리나라 지금 고용 실태로 봐서. 근데 제가 볼 때 몇 명쯤 돼야 정당하다고 볼 거냐?
만약에 7만 명 내지 8만 명이 이게 통해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강박장애, 우울증 뭐 등등 이런 걸로 이런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면 직업이 몇 명쯤 있어야 될 거냐? 제가 볼 때 적어도 만 명, 2만 명은 당사자 출신이, 가족 출신들이 이 바닥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만약에 7, 8만 명 중에서 만 명만 당사자 출신이나 가족 출신이라고 한다면 이 바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하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가정방문진료, 아니 당연히 나가야지. 왜 이거 보험수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당장 보험수가 뜯어고쳐야 된다 하겠죠. 왜 교육 왜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당장 심리상담 왜 안 해주는 거야. 등등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들이 팍팍 제공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당사자 운동과 가족 운동도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 1차적 목표는 무조건 이 분야 안에서의 직업 창출이 1차적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 제도, 가족 지원가 제도, 이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라고 하는 이 자격증을 법적 자격으로 만들고 의무 고용을 법에 명시하는 이런 거로 해서 이 분야 안에서의 직업 창출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분야 안에서의 직업 창출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그들이 알아서 해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분야 안에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지식 필요하잖아요. 왜 동료 지원가가 필요하냐, 왜 가족 지원가가 필요하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이렇게 돼야 결국 그런 걸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앞서간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 앞서간 가족이 다른 이제 막 발병한 가족들 도와 집에 가족들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의 제공. 자,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학업 기회, 취업의 기회 제공해야 되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요소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게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훈련, 가족 지원, 동료 지원,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요소. 드리고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치료 요소가 있는데 그게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과 같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들 절망 속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을 처방해주는, 매일매일 약을 처방해주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매일매일 희망을 처방해줘야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자율성 존중. 자, 우리가 정신장애인들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아닌 가족이라든지 전문가에게 넘겨줘야지 되느냐 하는 거죠. 마치 스스로는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진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족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루의 일과를 결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사소한 거 하나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다 가족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가족이 대신 판단하고 전문가가 대신 판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면 존중해줄수록 그들은 점점 더 회복을 사실은 잘하고 힘을 잘 차려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알아서 잘 찾아가는데 이 자율성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의 문제. 이 자존감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자존감이 바닥인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특히나 이 병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죠.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이걸 우리가 자기 낙인이라 하거든요. 자기 편견.
무슨 말이냐면 사회 일반인들이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낙인이나 편견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는 조현병 환자니까 일반인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조울증 환자니까 일반인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조현병, 조울증 이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등등 하는 이 자기 편견,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가족이 스스로가 자녀의 병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이거 자체가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상당수 당사자가 백수고 상당수 당사자가 친구도 없이 고립되어 있고 등등하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요소들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총 10가지 요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약물치료,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지원, 동료지원, 기회제공, 희망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이 요소들이 필수적인 치료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치료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요소들을 제공을 해 주더라도 결국 핵심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요소들을 제공을 해 주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말짱 다 헛것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의 자세, 태도,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 가장 사실은 핵심에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 노력이라고 할 때 어떤 노력? 하나는 일.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 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일.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냐. 하루 눈 뜨면 오늘 하루 내가 뭘 하면서 살 거냐. 일. 하나는 대인관계. 누구를 만나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 거냐. 일과 대인관계.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병으로 인해서 일과 대인관계가 무너졌다. 백수가 되고 고립이 됐다. 이걸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거냐. 일과 인간관계인데 이 핵심은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자부심,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에서 다시 일어서면서 결국 자부심,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되는데 이것이 결국 가장 중심에 있다. 이 중심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 치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치료는, 이 병의 치료는 결코 전문가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가족이 당사자를 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낫고자 노력할 때 이 병은 낫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가족이나 전문가는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낫고자 안 낫고자 하는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힘을 북돋아주고 당사자가 하려고 노력할 때에 뒷바라지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누가 주체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인지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가야 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우리는 자기결정권, 당사자가 결국은 이게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과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의사결정의 가장 큰 권리를 본인에게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줘야 된다. 옆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고 내 생각을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스스로가 해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세상을 살 건지 하루하루 뭘 할 건지 오늘 눈 떠서 오늘 하루 뭘 할 건지 이걸 결정할 권리, 힘을 본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치료를 해나가고 해나갈 건지 하는 이것도 본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치료의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 줘야지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6시 반까지
이제 책상 빙 둘러 앉아서 우리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각자 이야기 나누고 그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